외교 안보에는 뭐 여야가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외교 이슈가 좀 있어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이거 입고 해상 운영차까지 검토하세요. 이거 무겁지 않나? 멋있어. 이게 다 폭탄이야. 이제 실제 작전에서.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유에이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제가 너무 말을 딱딱하게 했나? 여러분들 보니까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뭐 보신 바와 같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란의 외무부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의주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란과 소통해서 오해 없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익을 위해서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 우리 대통령이 우리와 이란이 적성국가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와서는 조금 관계가 좋아졌는지는 몰라도 사실 이란과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는 과거에 굉장히 좀 다투던 사이는 맞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또 그렇게 돌변할 수 있고요. 당사자들끼리 오해 없도록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예컨대 뭐 제가 우리 정봉주 의원님하고 최욱 사회자가 나쁜 사이였다면서요? 물었는데 아니 지금 좋습니다. 그럼 아 그러세요? 몰랐네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러겠죠. 그 왜 끼어드세요? 우리 사이에. 이제 좋아졌으면 저도 좀 끼어달라고. 잘 설명하면 될 것이다. 근데 이 문제는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난리든 바이든 욕설 이 파문이 있었든지가 지금 두세 달도 안 됐거든요. 네. 이날 얘기한 것을 정확하게 보면은 형제의 적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UAE의 적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란을.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적, 이란을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그러므로 이란은 또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한 거거든요. 이게 뭐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봐야 됩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는요 한 번도 이란을 적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2016년에 포괄적 파트너십을 맺은 우호협력 국가가 이란이에요. 네. 언제 적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호협력 국가를 한순간에 적으로 만들어버렸고 이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쪽 역사 관계를 모르는 무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창피를 당한 거고 해명을 요구한 것은요. 국격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 이 부분이 내가 좀 잘못 얘기했다. 또 사과를 안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들어와갖고 국힘은 이것을 옹호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네. 또 다루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란이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메들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를 참견이라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한 언론에서 제일 먼저 오지랖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게 보수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게 외교가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메들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화가 나서 아.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이고 자기가 30년 외교가 있었는데 잘 못 들어본 표현이랍니다. 아, 외교적 용어가 아니다. 예예. 예. 우리는 과거에 이란과 최고의 우호국가였었죠. 그리고 관계가 좋아서 우리나라 최고의 도로 그 강남에 테헤란로 도로를 네. 테헤란로라고 네. 그렇게 명명을 하고 또 우리나라 이름으로 도로가 또 이란에 있어요. 예. 서울로. 그만큼, 네. 그만큼 서로 간에 관계도 좋게 운영이 되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란이 그 이후에 신정국가로 다시 환원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네, 되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그 2012년 이후에 이란에서 그 우리나라에 근 10조 원 정도의 자금이 묶여 있어요.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에. 경제 제재 관련해서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을 이란에서는 끊임없이 이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심지어 우리나라 그 혁명수비군이 우리나라 선박도 납포를 했고 또 저 그 백신을 공급을 받을 때 우리나라에 묶여 있는 돈으로
지급을 하고 백신을 받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이랬었는데 네. 지금 이 절차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란의 그 외교부는 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조금 이제 그런 저 우리나라와의 협상용으로 압박용 카드다 이야기를 예.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 정봉주 의원님은 또 이제 드디어 또 물 만난 고기처럼 대통령 공격할 일을 하나 잡았다 해서 네. 그 아 이건 걱정의 말이겠죠. 네. 뭐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정봉주 의원님은 걱정하는 분이 아니죠. 에이. 김재원 의원님은 그렇게 하게 되면요 정치적으로 더 못 큽니다. 왜냐면요, 이 문제는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랍에미레이트도 무척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을 이렇게 적성 국가라고 규정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란이 가장 큰 교육 국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하면서 세일즈 외교 한다 그랬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들어가 있죠. LG전자 들어가 있죠. DHESC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적성화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지금 내용이 예. 전혀 사실과 달라요. 이란이 사실 그 인접 그 네. 아랍 국가들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적성 국가로 있어왔죠. 그런데 네. 그것이 마치 아닌 듯이 이야기하면서 네. 무슨 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네. 저런 자.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사이가 지금 좋아졌다가 예. 나빠졌다가 네. 말씀이 네. 나온 김에 오늘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동에서. 네, 그.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이란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랍에미리트가 국방력이 필요한 것은 당장 이란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외교부를 대신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건 다르고 그런 건 다른가?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인 얘기를 갖다가 자꾸 빙빙 돌려가지고 말이지 전혀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정진석 의원이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서 외교부를 좀 곤란케 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정진석 의원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그 이란이 그 핵 개발을 해서 주변 국가들과 분쟁이 많았었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핵사찰을 받고 그 이란이 이제 국제사회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번 그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요 이란에서 그 드론과 무기를 수출해서 또 제재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봐요. 근데 네. 이제 뭐 그것을 왜 키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또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외교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외교부에서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또 이란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있으니까 네. 조금 그 저 뭐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정도지만 사실은 맞지 않느냐 뭐 그 이야기였죠. 네. 여당이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여당이 당 대표격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말 하나하나를 이란 대사관이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실수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관이 아니 그 위협 국가가 이란입니다라고 하는 걸 할 줄 몰라서 저렇게 빙빙 돌렸을까요? 타국이 제3국이 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도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UAE가 우리 가장 위협 국가가 이란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아 우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야 될 문제지. 그걸 인용할 수는 있지만 아니, 우리가 나서서 너네 위협 국가 이란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외교 차관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네. 얘기 못하겠다는데 왜 자꾸 저렇게 물어요? 그런데 저분이 외통이 지금 외통입니까? 네, 네 외통. 비대위원장이? 네. 참, 네. 저 당이 이상한 당이네요. 네, 나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네, 우리 네? 김재원 저당 이름이 뭐죠? 국힘? 아, 그만하세요. 김재원 의원이 또 좋아할 네. 만한 이슈가 있어요. 자, 이재명 네. 대표 검찰 수사 관련된 내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예요, 네. 전문가. 그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이재명 대표 변호인데 사회의사로 선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게요. 네. 대남 의혹 같은 경우에도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대남 의혹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 뭐.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적 없는데 전화번호 말도 못하고 네. 편하고 주옥같이 살았습니다.
먹고 뭐 김치 먹고 뭐 생선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도피라고 하고 근데 다 제가 모든 게 불찰이니까 제가 검찰에 가서 충실히 쳐다봤고. 네, 김성태 전 회장 송환이 됐습니다. 우리 김재훈 위원이 계속 기다렸던 분이에요. 이분 오면 끝난다고 몇 개월 전부터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린 대로 됐어요, 상황은.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성태 전 회장도 그렇고 서로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 두 분의 시각이 정반대겠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 만날 그래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치인인데 네. 지사잖아요. 그리고 네.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사인데 자꾸 엮이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세운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잖아요. 아. 평화부지사라는 이름으로. 네. 그래서 그분이 나서서 지금 뭐 다 했고 오늘 있잖아요. 그 법정에서 그 쌍방울 그 회장의 비서실장이 증언을 했어요. 사실은 당시 이재명 지사와 우리 김성태 회장은 잘 아는 사이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역할을 한 했다.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검찰에서 이미 만약에 네. 김성태 회장이 이전에 미리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비서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못 했을 텐데 네. 그 훨씬 전에 검찰에 가서 진술을 다 했고 또 네.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뭐 정황들이 좀 나왔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선 때 그런 네. 일이 있었죠. 김만배 씨의 돈 100억 원이 쌍방울 그룹으로 흘러갔다는 정황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와서 밝혀지고 있지만 김만배 씨가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던 천화동인 1호에서 네. 428억 원이 사실은 그것이 유동규,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의 그 돈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억 원을 그중에서 곧바로 줄 수가 없으니까 쌍방울로 보내고 쌍방울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에게 돈을 네. 지급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로 영입을 해서 돈을 지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죠. 대장동하고 이재명 대표는 뭐 끊을래야 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대장동이라고 하면 대장이잖아요. 대장은 별 4개예요. 아, 대장. 이재명 대표님 지금 말장난할 시간은 없어요. 훈련 안 갔지만 별 4개 달았잖아요. 무고, 음주운전, 공용무. 어쨌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주장이시고요. 네네. 정봉정 의원님 반론 드리겠습니다. 네. 음모론 생산 공장 공장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얘기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 잠깐만요. 증거는 하나도 없고 카더라고 계속 돌려받게 하고 있거든요. 무슨 카드깡 생산 공장 입니까? 뭘 돌려막아요? 좀 있으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요. 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받는 혐의는 네 가지예요. 자, 배임 횡령입니다. 이거 개인 비리죠. 네. 그다음에 주가 조작, 허위 공시의무 위반. 이게 네. 두 번째고요. 그다음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화영과 이재명이 관련이 있는가? 그렇죠. 이게 세 번째고요. 예. 그럼 네 번째 전가의 보도가 딱 나왔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네. 자, 거꾸로 얘기해 줄게요. 변호사비 대납은 이 모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세 번의 압수수색을 받고요. 그 다음 두 번의 검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언론에서 부풀리는 거죠. 두고 보십시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요. 종결된 사건이 없습니다. 대북 송금이요. 이화영이 연관되어 있을지 이재명이 연관되어 있을지 조사하면 됩니다. 네. 조사하면 돼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배임 횡령과 주가 조작은 개인 비리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은 대북 송금 문제인데 대북 송금으로 아태평화 교류 협력의 안모 이분이 구속이 되어 있어요. 네. 구속돼서 오늘도 재판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이 그 전부터 이화영 이재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연으로 김성태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럼 여기서 어디서 이재명을 찾죠? 아니 근데 변호사비 대납은 수사가 끝났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만한 두고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을 기자들이 오늘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이렇게 끝난 거로 왜 검찰은 아직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 그래요? 검찰에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다라고 그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얘기한 적 봤나요?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발이 아니에요. 언론 발입니다. 그 부분은 뭐지?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되는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의 전제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끝났다는 주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수사 처음, 한참 하고 있는데. 저는 네. 처음 들어봐가지고. 맨날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 가면요. 아 그게 뭐 좀 다르고 그 정치검찰이 네. 사건을 만들었고 또 더 네. 나가면요. 그 저 법원에 가면 무죄 난다고 주장하고요. 정작 법원에 가서 김재원 재판 받아가지고 재판 받아서 또 유죄가 되면요. 그때는 또 알겠습니다. 딴 소리예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테니까 네. 저희 차근차근 그럼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해봐야 안 답도 안 나와요. 네, 그런 게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좀 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그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참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김대기 대통령실장이 이례적으로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해임 결정이었다. 그간의 처신 대통령이 어찌 생각할지 나경원 본인이 잘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초선 의원 45명인가는 사과를 막 요구하고 네. 있고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 출마하지 말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출마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줬고 네. 이제는 해임권을 갖고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뇌피셜로 이상한 해석을 하니까 비서실장 나왔고 대통령 뜻이다. 네. 이거는 왜 대통령 뜻을 왜곡하면서 네 멋대로 해석하냐라고 네. 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네. 초선은 45명이 이렇게 그 사과 요구하는 거 이거 네. 아주 이례적이에요. 이러면 아, 안 되거든요. 무척 폭력적인 방법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에게 출마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컴포가 이거는 너무 괴로워하시네요. 아니 뭐 출마하지 말라는 사인은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처음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아, 잘 인정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나는 뭐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대통령을 존경하고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들이 잘못 전달해서 네. 나 못 나오게 하는 것 네, 왜곡된 부분가 있었던 것 같다. 대통령이 오해하고 있다. 예, 그런 네. 생각을 실제 할 수가 있죠. 아. 또 그러니까 내 진심이 잘못 알려져서 이렇구나 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서 이거는 공격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나경원 전 의원이.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아,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굉장히 먼 사이구나.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지만 네. 대통령과 먼 사이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네. 추측이긴 하겠습니다만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왜 출마를 못하게 한다고 보고 계세요? 아니 나경원 전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쪽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